안녕하세요. 구현모 TV의 구현모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어하고 산수 과목 중에서 어느 것도 좋아하셨어요? 저하고 제 남편은 정말 완전히 정반대인데요. 제가 좋아했던 과목은 산수,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화학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과목이 지학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세개다 싫어했대요. 우리 남편은 제일 좋아하는 거 국어, 그 다음에 역사, 그리고 영어. 그세 과목을 좋아했대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잘 사나 봐요. 서로 달라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산수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시죠? 무슨 이 사업에 하는데 산수 공식이 필요한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산수 공식을 따라가면서 하도록 제가 권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공식은 뭐냐면 더하기입니다. 그리고 더하기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곱하기예요. 그리고 곱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나누기입니다. 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재밌게 이 사업을 꾸려 가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더하기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사업 한번 해 봐야지. 그러면 베이직 트레이닝에서 벌써 배우는 게 뭐냐면은 아주 기본 트레이닝이잖아요. 5명의 고객을 찾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고객을 찾으려면 일단 1명에서 2명에서 3명에서 계속 더해야 되잖아요. 더하기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5명의 고객을 찾는 방법을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찾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코치님이 또 여러분의 사장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팀장님이 미팅에 오셔야 돼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 일이 바쁜데요. 제가 직장에 나가는데요. 아니면 저는 애기 엄마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그래도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어쩜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미팅에 참여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더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트레이닝을 들으셔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돼요. 매주 화요일마다 베이직 트레이닝 그 페이스북으로 한 30분만 들으세요. 또 여러분 그룹에서 또 하는 트레이닝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트레이닝도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 여러분이 더해가면서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무조건 첫 출발은 이렇게 더하기로 간다는 거예요. 공식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쭉 더하기로 가다 보면 두 번째, 곱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곱셈이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제 드디어 더하기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5명의 고객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이 5명의 고객이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곱셈의 이제 방식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분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리고 코치님도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러면 이 5명의 고객이 각각 2명씩을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곱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5명의 고객이 각각 2명을 소개했다.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0명의 고객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럼 원래 5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거기에 10명의 고객이 추가가 되니까 합해서 여러분의 고객은 갑자기 15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곱셈이 더해지니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두 번씩 여러분이 미팅을 간다고 볼게요. 그런데 한 달은 4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시간을 쪼개서 한 번은 주말에 가고 한 번은 퇴근한 다음에 가고 어쨌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일주일이 4주라면 2 곱하기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8번 이상의 미팅을 참석하게 되신 거예요. 맞죠? 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1사분기에 이제 3개월 동안에 드디어 이제 멤버를 3분을 만드셨어요. 아, 멤버 3명 만들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분기에 3명의 멤버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1년은 4, 4분기가 있잖아요. 4번의 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 4분기, 2, 3, 4, 이렇게 분기가 4개 있으니까 곱하면 12명의 멤버가 생기는 거죠. 자, 갑자기 곱하기가 되시죠? 여러분 사업에.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분기에 SP, 드디어 한명 SP가 됐어요. 그러면 1년은 4번 있으니까 분기가. 드디어 1년에 여러분의 1세대 파트너 SP가 4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더하기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만 조금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곱하기의 비즈니스의 그 방식으로 여러분 이게 더 진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곱하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기서 우리들이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배수의 법칙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배수의 법칙을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고객 이제 겨우 2명 만들어가지고 1명 찾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사업에는 배수의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될 것 같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덧셈을 잘하기 시작해서 이게 반복되면 이게 바로 배수의 법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배수의 법칙에 아주 진술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흥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방식으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명의 SP가 드디어 탄생이 돼서 1년에 4명의 SP가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4분의 SP 중에서 인생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품을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품의 실적이 누적이 되고 또한 분, 두 분의 소개한 분이 멤버가 돼서 그분들의 실적이 더해져가지고 SP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뭐 그렇게 인생을 뭐확 바꿔서 뭐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품이 좋고 도전 다이어트 재밌고 그래서 그냥 SP가 되신 분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확률을 50%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SP 중에서 2명은 엄청 진지하게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제품을 좋아하시는 정도의 실적이 있으시다고 볼게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두 명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이 일을 했다면 이두 명의 SP 밑에서도 두명 정도의 SP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두 명의 또 SP 밑에서도 똑같이 또 각각 두 명의 SP가 생긴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는 두 명의 SP가 생겼는데 이두 명이 각각 두 명이라면 그 다음엔 네 명이 되잖아요. 이네 명의 SP가 각각 두 명의 SP를 찾았다면 1년 동안 그러면 8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제 비즈니스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믿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팀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각각 두 명이니까 여러분의 2세대가 네 명이 되고요. 이네 명이 각각 두 명의 SP를 갖게 되니까 3세대가 8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덧셈으로 가볼까요?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열티를 3세대까지 받으니까요. 합해서 14명의 SP의 팀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14명의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 SP들이 아까의 그 공식대로 각각 5명의 고객이 있는데 이 5명이 2명씩을 소개한 고객 팀이 있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명의 고객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각각의 SP들이, 자, 보세요. 배수의 법칙, 어떻게 전개되는지. 14명의 SP가 각각 15명의 제품을 좋아하는 고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3세대까지 결국 210명의 고객이 있는 거예요. 이 210명의 고객이 매월 100점씩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조직 실적은 2만 1000점이 되는 거예요. 짠짜라짠! 짠짠짠짠! 무슨 팀이 되셨죠? 개팀이 되신 거죠. 개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직 실적이 2만 점이잖아요. 근데 2만 점이 너무신 거죠. 그리고 아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으시는 두 명의 또 SP가 또 있으시죠? 이분들이 추가적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정적으로 개팀의 조직 실적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해서 세 번째, 나누기 공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덧셈 이해됐어요. 곱셈도 이해됐어요. 이제 배수의 법칙까지 이제 이해가 되려고 하죠. 근데 왜 여기 엉뚱하게 갑자기 나누기가 나오느냐? 이 더하기와 이 곱하기에 이 공식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나누기 공식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주아가,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 이제 왔는데 제가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제가, 주아야, 할머니 집에 엄청 맛있는 쉐이크가 있는데 한번 먹을래? 그래갖고 이제 쉐이크를 타가지고요, 우리 주아한테 줬어요. 근데 주아가, 할머니 쉐이크 말고 초콜릿을 달라는 거예요. 초콜릿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쉐이크 한 잔을 다 먹으면 할머니가 초콜릿 한 가지 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쉐이크보다 초콜릿이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할머니 마음 뭐예요? 쉐이크를 먹이고 싶은 거죠.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나누기 전략을 썼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빨대를 꽂아줄 테니까 한번 쭉 빨아먹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한 잔은 많아 보이는데 빨대를 한번 쭉 빨아먹으니까 괜찮거든요. 좋아요. 이만큼 내려갔네. 컵에 보세요. 이만큼 내려갔네. 자, 한번더 쭉. 결국 한잔다 먹었습니다. 초콜릿도 한개 먹었죠. 자, 나누기 공식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어요. 다섯 명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명씩 고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이번 달이 5주잖아요. 만약에 다섯 주라면 다섯 명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나누기를 해서 매주 한 명씩 고객을 찾는 목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달에 2,500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2,500의 목표를 나누어서 한 주에 500점 달성하는 걸 목표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와 곱하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누기 공식입니다. 그래서 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목표고요. 이 주목표가 진짜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마감이에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나, 내가 하루 어떻게 마감을 해서 이걸 잘 마무리 짓고 잠자리에 들어가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굉장히 여러 종류의 미팅을 하거든요. 뭐 정말 가평 같은 곳에 가면은 저희 수천 명이 모이죠. 또 킥오프에도요, 막 2, 3천 명이 모이죠. 그 다음에 메가 HOM에 뭐한 10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큰 미팅도 중요한데요, 제가 이 미팅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그룹 미팅입니다. 이 소그룹 미팅만큼 중요한 게 1대1 미팅이에요. 이 작은 쪽에서 정말 그분들과 진짜 소통하는 이 미팅도 큰 미팅만큼이나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이 성장한다. 아, 우리 그룹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그룹이 성장한다는 의미 속에는 각각의 SP들이 성장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각각 SP들이 개인 실적을 잘하시고 그분들이 성장한다는 뜻은 뭘까요? 그 SP들이 품고 있는 그 SP들의 고객과 SP들의 액티브 멤버들이 제대로 고객을 찾고 제대로 고객 관리하고 이분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 숨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공식 여러분 재밌으셨죠? 더하기를 잘해야 되고, 더하기를 잘하다 보면 곱하기가 이해가 되고, 이 더하기와 곱하기의 배수의 법칙을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쪼개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쪼개서 이 나누기 공식을 잘 실천해서 정말 알찬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시는 분들, 자, 산수 공식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여러분 오늘 더하기 하실 건가요? 오늘 나누기 하실 건가요? 어쨌든 이 공식을 통해서 오늘도 멋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